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인공지능은 법인격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 논의가 꾸준하게 지금 법학계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우동이즘. 우리가 만든 어떤 창작물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든다면은 모두가 경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나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등록을 시키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서 경계가 아마 흐려질 것 같고 맞아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저작권법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 경계는 알겠는데 점점 희미해질 거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파리 절단이 사고가 났어요. 여기에 로봇팔을 끼웠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기능이 달려 있어서 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화를 징 그려요. 자동화 기능 AI를 그려서. 난 딴짓하고 있고 만화 그리고 네. 있고. 근데 만약에 100% 맡기면은 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못 받겠지만 나의 의지를 1% 2%라도 약간이라도 들어가 버리면은 또 거기서부터는 경계가 또 애매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 흐려질 경계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그걸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를 논하기 전에 일단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에게 대등한 인격으로 올라올 수가 있냐 이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하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이란 논의도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법인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법인에 대해서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억수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연인. 그런데 억수 작가님의 이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억수 작가님이 모이는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게. 법으로 인정한 사람 법인 legal person. 그런데 리걸 펄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자 이만큼의 돈이 있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재산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인격을 법으로 인정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재단 법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단체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인정을 해줄 거야 법적으로. 그것을 사단 법인. 이렇게 했을 때 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인공지능은 법인격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 논의가 꾸준하게 지금 법학계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그 설득력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지금은 우리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내는 이런 약간 소극적 모델이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오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거래도 할 수가 있고 그럼 인공지능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왜 필요하냐면요. 이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인공지능으로 거래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법인으로 인정을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인격을 취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이 뭐 미국 저작권법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물성 인정이 되기 어렵지만 권역주 작가가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양도를 할 수는 있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와우. 만약에 인공지능이 법인이 되면은 저작권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가 될 수가 있죠.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작자, 창작자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은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동향이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획득을 해서 리걸 펄슨으로서 우리 우동 작가님의 저작권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양수를 했다. 그러면 저작권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서유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유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우리 회사의 실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주식회사 서유경이라고 하는 회사죠. 네. 우리 회사에서 억수 작가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데이터화가 된 이제 그 DNA들을 다 이제 저작권 양도를 해와요. 그림체를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은 그림체가 학습이 된 데이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납품을 받고 매절 계약이든지 아니면은 뭐 수익분배 모델이든지 네.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서유경 컴퍼니에 있는 유경 인공지능이 이걸 돌려요.
창작을 하죠.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창작자라고 인정을 하진 않지만 유경 인공지능 모델에서 유경 서유경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가 있겠죠. 주식회사 서유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어떤 컨텐츠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법인화가 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법인화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모델이고 그러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할 때 특히 우리 아바타들 있잖아요.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네. 그 인공지능으로 3D 모델링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준 뭐 모델들 뭐 로지라거나 오로지 뭐 이런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3D 모델로 만들어진 그 게임 캐릭터와 같은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약하고 있냐? 모델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 공급 계약이 아니라 모델 출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바타에게도 법인격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의 연장선에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로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느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 원투가 아니라 오로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뭐 신한은행 광고를 찍고 그 다음에 저번에 컬투쇼에 나와가지고 네이버 클로바 AI가 오로지의 목소리를 연기를 해줬어요. 육체만 없다 뿐이지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봐서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 계약, 약간 연예인 모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득을 얻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획하고 개발했었던 소속사 개념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오로지한테 그러면은 연예인이 출연했던 것처럼 수익 분배를 해줄 거야? 오로지한테? 오로지한테 수익 분배를 해주려면 오로지가 인격이 있어야지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로지라고 하는 걸 법인격으로 만들 수 있어? 리걸 펄슨으로 볼 수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 논의가 있었고 이제 모델 계약을 했다는 게 조금 되게 충격적이네요. 낯설죠. 네, 그냥 콘텐츠 계약이 아니라 객체로 본 게 아니라 주체로 본 거죠. 그러네. 공급자도 그걸 그렇게 계약하기 원했다는 거죠. 공급자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프로모션의 일환이었어요. 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그 계열사들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 이름은 오로지 뭐 그러면서 이제 법인 계약을 했지. 지하철 광고도 그 콘텐츠 광고 공급 계약을 하지 않았어. 그 에스팀 있잖아요. 그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에스팀이라고 하는 소속사가 있어요. 아 소속사까지 있구나. 네. 다만 지금 법적으로는 리걸 펄슨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요 논란 있는데 업계에서는 오로지는 그냥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살과 피와 이게 숨쉬고 있는 이 폐 이런 게 없을 뿐이지 하나의 인격체 아니야라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지어 자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자의식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로지가 진짜 주어진 대로 인풋을 넣은 대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인풋은 넣고 자기가 생성형으로 인공지능으로 활동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건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인공지능 단계냐 강한 인공지능 단계냐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로지가 기획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로지가 내 모델 수익 분배금에 정산이 안 됐어요 라고 해서 소속사한테 정산서 공개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골 때리겠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오로지가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소속사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법인으로 그쵸. 인정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뜻이니까. 강원기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그 인공지능에게 인격적인 어떤 부여하느냐 마느냐는 또 그때 가서 다 새로 토의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예상만 하고 대비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 어디서부터 봤는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솔직한 신경으로는 어때요? 방금이 솔직한 심장이었어요. 별개의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대체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영역이잖아요. 특히 법이나 이런 쪽 법조인 분들은 인공지능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네요. 일단 저는 크게 위기감을 느끼는 변호사 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가령 요번에 제가 진짜 재밌게 보고 있었던 사건이 50-50 사건이었고 이제 언론사 기자님들이 사건 분석하는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판결문들을 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일일이 판결문을 다 이제 그 법원 사이트에 가서 이제 열람 신청해가지고 돈 1,000원씩 결제를 해가지고 일일이 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 판결문을 검색하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전속 계약을 찾아줘, 가처분 신청이 임명된 거랑 기각된 걸 찾아줘, 이 법리가 연결된 것들을 찾아줘라고 하니까 이게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이렇게 쫙 된 거예요.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을 분석하는 시간을 확 줄였고 그 다음에 언론사 기자님한테 빨리빨리 얘기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사 기자님하고도 저하고 사건 분석을 할 때 소통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지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좀 편하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올릴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변호사가 각각 사건마다 그리고 각각의 공부하고 학습하고 만났던 사람들과 인연에 따라서 배워왔던 고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내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부터 야 올해 7월부터 이게 도입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올려야 돼 말아야 돼? GDM? 네. 그러면은 지금 내 경험을 누군가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리걸 컨설팅, 법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고민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블로그 업데이트를 멈췄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설경이 말해줄 수 있는 정보를 좀 구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내가 내 정보를 인터넷에 안 주는 건 좀 언페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는 고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챗GPT로 자료 받아보고 작품을 준비하는데 내 그림을 공급하지 않는 게 조금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저도 변호사지만은 변호사가 사실 주어진 법조문을 딱 읽고 이렇게 사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사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측면에서 창작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작업 같은 경우는 굳이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필요가 없고 사실 뭐 권위랄까?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라는 법조인들에 대한 업무들은 일단 대면을 해야 되고 인생이 걸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거기서 뭔가 AI가 권위를 획득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사에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가 설문을 한 게 있는데 AI 변호사가 생긴다면은 혹은 AI 의사에게 진단받을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의사는 나도 좀 긍정적이다. 의사하고 변호사는 사실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이랑 좀 직결된 분야니까 사람들은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다만 변호사들은 성장을 하면서 5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축적이 된 정보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어요. 인생 고유의 경험과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지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 대형 로펌이 왜 그 무기가 있겠어요? 20년차, 30년차 변호사부터 전년차 변호사까지 쭉 세팅이 돼 있고 전년차 변호사들의 업무, 그 다음에 고년차 변호사들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분들의 경험과 연륜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전년차 변호사들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것들을 처리해주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 주니어 변호사들의 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다.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일 같은 것들도 기술적인 일들 같은 경우는 대체가 많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럼 주니어 변호사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기술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사람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으면은 나는 도대체 어느 분야에 어느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로펌에서 축적된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는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참 많이 고민하시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오픈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중인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가 될까? 계산기가 잘 안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네. 학생분들도 비슷하게 느껴요. 저희도 설문해봤을 때 작가들은 오히려 호의적이고 지망생분들, 학생분들은 오히려 되게 거부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전문 영역이 좀 쌓여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신감도 있고 뭔가 내가 활용할 방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한철 장사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랄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 그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뭔가 비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이게 AI라는 게 생겼고 지금 자기 여태까지 뭐 된 건 없지만 파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도로묵이 된다고? 약간 이렇게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막해서. 억수의 그림체는 사실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억수 작가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내가 그림체를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인 데부터 네. 골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체라고 하는 게 내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갈고 닦을 만큼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선배 작가들이 억수 작가 같은 사람들이 선진적으로 먼저 나가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그 소스를 가공한 에셋을 내가 그냥 구매를 해서 조립하는 그쵸. 사람으로 지금 일을 포지셔닝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디렉팅을 하는 디렉터로서의 연출가로서의 감각을 길러야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본질적으로 창작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자료들, 이 데이터들, 네, 이 에셋들을 어떻게 이용하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저 그냥 결국엔 창작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디렉팅이 창작적인 나 마지막 선택권이고 그리고 한 파트에 맡아서 에셋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뽑아낸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작의 툴이 창작의 방법을 지금 네.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으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세그먼트가 리그가 나뉜다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공감한다는 거예요. 포토샵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그쵸. 먹물을 갈고 붓을 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 작가님들이 포토샵을 다루는 작가들에 비해서 열 위에 있느냐? 아니거든요. 독자적인 장르화가 된다는 거예요. 서양화를 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유화물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설치미술이라고 하는 걸 나아간 작가들도 계시고 이디어트 하신 작가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들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장인형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툴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는 내가 어느 장르로 특화된 작가가 될 것이다 이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메이저일 것이냐. 항상 시대의 메이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뭐 수작업 뭐 아니면은 수목구로 무구로 하는 그것은 결코 메이저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툴을 어떻게 쓸 것이냐로 봤을 때 툴은 이미 진보돼서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그랬을 때 우리 창작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툴이 이만큼 잘 나오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나 전업작가로 됐을 때 그걸로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이 작품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리지널리 보다는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노출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의 개인 플랫폼이 큰 시장, 그러니까 독자들을 유입시키는 큰 시장이 유튜브의 한 채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모두 네이버나 카카오를 목표로 해서 그 많이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어느 인기점이 넘어서 컨텐츠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항상 생각한 게 오픈 플랫폼이 되면은 웹툰 시장이 훨씬 더 시장도 열릴 것이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자동 번역, 이미지 번역 일도 아니니까 뭔가 더 넓은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답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토의를 위해서 문제점을 던지는 자리니까
여러 말을 들어봤고요. 오늘의 소득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관점의 영역에서 공정이용은 되게 잘 짜여져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그분들에게 뭔가를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가닥은 잡힌 것 같아서 소득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의견이 있거나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10월 21일에 포럼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동이즘 각 분야를 대표해서 게스트분들 나와주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편했고요. 인사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부터 해보실까요? 진짜 고생했다. 반대 입장 하겠다고. 아니 제가 열심히 반대를 했는데 아 이게 정말 그 대세를 따르는 게 얼마나 쉬운가. 어디서부터 반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디서부터 반대하는가 이게 참 어려웠고요. 하지만 저는 약간 좀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TDM을 적극 알리자. 작가들한테. 아, 그거는 좀 필요한 거. TDM을 적극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SOS를 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협회장으로서 좀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몰랐고 그냥 AI가 오면 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만 했었는데 TDM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뭐 AI의 모델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약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AI를 사용해서 작품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효율도 높아지고 작품도 즐거워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지금은 어렵지만 차후에 이제 작화적인 부분에서도 AI가 사용할 만해지면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적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걸 법조인들하고만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신이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갈증이 있었어요. 현장에 계시는 작가님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데 인공지능 저작권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 계신 작가님들은 약간 소수. 예. 저희는 사실은 법률가들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지 당사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조력자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웹툰 작가님들께서 회의할 수 있는 자리나 논의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여시고 그 다음에 국회나 문체부나 이런 쪽에다가 같이 뭐 공동회의 같은 걸 좀 제안을 하셔서 정말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 모델과 법 제도가 이러니까 창작이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작자로서 어떻게 창작을 하고 있으니까 법과 제도가 이걸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당사자 주체로서 좀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작가님들도 각자 개인이냐 법인이냐 아니면 어느 플랫폼으로 거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과 니즈가 다를 거니까 그걸 분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도자기를 전공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도공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업수씨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아 머리 아파 빨리 원고나 하고 싶어 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감을 하면서도 그때 다이소가 들어와서 거대 기업이 몰려와서 우리나라 자기 시장에 휩쓸 때 사람들이 처음에 좀 뭉쳐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 모르겠다 난 작업실 가서 내 거다 만들래 라고 하다가 시장이 와해되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를 굽던 가마들이 다 폐허가 돼서 되게 슬프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법 얘기 할 때마다 법, 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셨다면은 이 방송은 성공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며칠이죠, 회장님? 10월 20일. 그때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버럭이 나오겠다. 10월 20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